3천하고 3만원. 여기있어. 그래도 최초로 이렇게 양파 사이에다가 고구마를 심어봐요. 텃밭이 많지 않아서 이게 양파 자랄 때는 기다릴 수가 없고, 수확 날짜는 아직 멀었고, 고구마 심을 날짜는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어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양파 뽑아 안 하면 되잖아,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찔러서 양파 사이로, 양파는 위가 있으니까 그냥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이런 거? 깻잎 다 발래, 깻잎을 다 밟아. 자, 양파 사이 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양파를 뽑지 않고도 양파 수확되면은 수확하고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이렇게 심을 수가 있고, 이렇게 양파가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이에다가 찔러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됩니다. 양파 수확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고구마를 심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는 거예요. 알았죠? 네. 고구마 모종을 양파 밭에다가 심고 있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고, 고구마 심는 시기는 돌아왔고, 양파는 아직 좀 더 자라야만이 되겠기에 양파 밭에다가 고구마를 심어 놓고 양파가 자라면 바로 뽑아낼 그 생각으로 고구마를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심어놨습니다. 과연 저도 이렇게 처음 시도해본 건데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고구마가 뿌리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양파가 자라면은 수확을 거두면은 아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해봅니다.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땅속 깊숙이 이 모종을 찔러놓고 양파가 다 연그르면 수확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시도해 본 건데 아마 가능할지, 그렇지 않으면 고구마가 달리지 않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직 양파는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 뽑기가 좀 일러요. 그런데 텃밭은 한정되어 가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고구마를 양파 사이사이에다가 심어 봅니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고구마도 웅달지고 타지도 않고 양파 잎으로 인해 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심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정보가 없어서 저는 아직 그냥 제가 혼자 나름대로 생각해서 해봅니다. 양파도 많이 자랐는데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한번 해봅니다. 고구마 순을 사왔는데 고구마 순이 아주 많이 떴어요. 이렇게 누렇게 떴어. 잘못 사왔나봐. 고구마도 이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뭐 한 달에 만 원 달래. 70개 정도 된다는데 만 원 달래. 일단 심어보고 모자라면 더 사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찔러놨습니다. 고구마 들어가네. 자, 작년에도 이렇게 심었는데 작년에는 맨땅에다 심었는데 올해는 양파 밑으로 고구마를 한번 심어봅니다. 이 가능하나가 모르겠네. 양파 다 수확하고 고구마 심으려면 늦어요. 5월 말쯤 돼야 양파를 수확할 것 같은데 그때쯤이면 좀 늦을 것 같아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심어 볼 겁니다.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이번 양파가 비도 맞고 바람 불고 해가지고 많이 쓰러졌네. 이 사이에다 양파 사이에다가 꽃으로 이렇게 고구마 순을 넣습니다. 이렇게 쑥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유, 끊어졌나? 괜찮겠죠? 양파 밑으로 들어가니까. 어차피 땅속에서 고구마 애들 뚫어 나오면 되잖아요. 양파 밑으로 심으니까. 양파는 위에 다 올라와 있어. 이렇게 담아가 이 다 위로 올라와. 계속해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